자, 우리 오늘 레슨 5, MR is 물음표라고 되어 있는데, 오늘 수요일 문법 영상이고요. 우리 MR is 어디서 많이 봤죠? 뭐예요? 선생님이 밑에 적어놨는데, 이런 것들을 우리 비동사라고 하죠. 그리고 주어 자리에 무엇이 오느냐에 따라서 비동사 am을 쓸지, are을 쓸지, is를 쓸지 결정이 되죠. 그리고 우리 문장 끝에 이렇게 물음표가 있으면 이런 것들을 의문문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비동사의 의문문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선생님이랑 이렇게, 선생님이 요거 적어왔는데, 복습할 겸 한번 적어보도록 합시다. 우리 이런 것들, I, you, he, she, it, we, you, they 이런 것들을 뭐라고 하죠? 대명사라고 하죠. 대명사. 대명사가 뭐였어요? 명사를 대신해서 쓰는 말. 그래서 내 이름 대신에 I, 나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선생님이라는 말 대신에 우리 she, 그녀 라고 할수 있죠. 그리고 뭐 나의 고양이라고 하는 대신에 있어서 그것이라고 할수 있죠. 이런 식으로 우리 명사를 대신해서 쓰는 것들 우리 이렇게 종류가 있다는 거 배웠어요. 근데 아까 선생님이 뭐라고 했죠? 이런 주어에 따라서 우리 비동사가 달라진다고 했어요. 그러면 그 비동사를 한번 적어보도록 합시다. 자, I는 무슨 비동사 적는다고요? am, you는요? are, he, she, is는 우리 is 쓴다고 배웠죠? 그리고 we는 are, you는, 이때 you는 너가 아니라 너희들이라는 뜻이고요. 너희들이라는 뜻이고 are 씁니다. they는 그들, are, 마찬가지로 비동사 are 쓰죠. 그리고 선생님이 공통적으로 이 문장을 적도록 할 거예요. 나는 학생이다, 너는 학생이다, 이런 식으로. I am a student. You are a student. He, she, 우리 이때 is는 좀 보류하도록 합시다. 왜냐하면 사람은 he와 she 둘 중에 하나니까요. 그래서 이 뒤에도 student 적었어요. 자, 우리 we are 뒤에는 a student 적어야 돼요. students 적어야 돼요. students 적어야 되죠. 왜요? 우리 여러 명일 때, 우리 한 명일 때는 붙이기로 하고, 우리 여러 명일 때는 students 명사 뒤에 s 붙이기로 약속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너희들은 학생들이다라고 할 때도 you are students라고 적어야 되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they도 they are students라고 해서 우리 복수 주어, 복수가 뭐였죠? 두명 이상일 때는 명사 뒤에 s 적는 거 잊어먹으시면 안 됩니다. 우리 친구들 이거 실수 많이 하죠? 잊어먹으시면 안 돼요. 하나일 때는 명사 앞에 붙이는 거. 자, 그러면 오늘 배우기로 한게 뭐였어요? 비동사의 의문문 만드는 방법을 배우기로 했잖아요. 그러면 보세요. I am a student. 나는 학생이다. 라는 문장을 내가 나는 학생입니까? 라고 질문으로 하고 싶어. 바꾸고 싶어. 자, 그러면 우리 어떻게 적으면 되냐면, 이 비동사 있죠? M을 앞으로 꺼냅니다. 얘가 앞에 왔어요. M으로 시작을 하겠죠? 그러면 I, 이 주어가 뒤로 갑니다. 그러면 MI가 되죠? 그리고 그 뒤에 a student는 똑같이 적어주면 돼요. 그리고 우리 의문문은 뭘로 끝난다고요? 물음표로 끝난다고요. 물음표로 적어주고. 이렇게 하면 질문이 완성됩니다. 의문문이에요, 이게. 그래서 am I a student? 나는 학생입니까? 라는 문장이 완성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밑에 것도 만들어 볼게요. You are a student 라는 문장이 있어요. 자,
비동사를 앞으로 꺼내주고 주어를 뒤로 보내주고 그러면 are you가 되죠. 그리고 선생님이 뒤에는 똑같이 적어주면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are you a student? 하고 우리 물음표 빼먹으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너는 학생이니? 라는 질문이 되죠. 자, 밑에 것도 해볼게요. 우리 is는 제외를 하고 보죠. 자, is라는 비동사를 앞으로 꺼내고 그러면 is가 앞에 나오고 우리 he, she가 뒤로 가죠. 그래서 he 또는 she가 이렇게 뒤로 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뒤에는 그대로 적어주라고 했죠. 그래서 is he a student? is she a student? 그는 학생입니까? 그녀는 학생입니까? 라는 문장이 되는 거죠. 물음표. 자, 그러면 복수 주어들도 한번 바꾸는 걸 보도록 하죠. 자, 비동사 앞으로 오고 주어가 뒤로 가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are we 뒤에는 똑같이 뭐라고 적으면 돼요? student 적으면 되죠. 그래서 are we students? 라는 질문이 완성되네요. 뭐라고 해석하면 돼요? 우리들은 학생입니까? 라고 해석해주면 되겠죠. 그 다음은 are 앞으로 너희들이라는 뜻을 가진 you 뒤로 그러면 are you 뒤에는 똑같이 뭐라 적어요? students가 되고 물음표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죠. 그래서 are you students 하면 너희들은 학생들이니? 라는 질문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 마지막 they are students를 그러면 의문문으로 한번 바꿔볼까요? 어떻게 되는 거죠? are they 뒤에는 똑같이 students가 되죠. 자, 우리 친구들 이제 의문문, 비동사의 의문문 쉽게 만들 수 있겠죠? 요거 주어, 동사 위치만 바꿔주면 돼요. 비동사가 앞으로 오고 주어를 뒤로, 뒤에는 똑같이. 쉽죠? 자, 그러면 우리가 대답하는 방법을 한번 배워보도록 할게요. Am I a student? 아까 무슨 뜻이라고 했어요? 나는 학생입니까? 라는 질문이었죠. 그러면 내가 학생인지 물었으니까 대답을 어떻게 해줘야 되겠어요? 나 학생이야. 이렇게 대답하는 게 맞을까? 내가 학생이냐고 물었으니까, 너 학생이야. 이렇게 나에 대해서 물었으니 상대방은 그 너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을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일단, 응, 학생이야. 라고 해주고 싶으면 yes 적고, 주어는 you 적어줍니다. you 뒤에 비동사 뭐 와야 된다고요? are 와야 된다고요. 그래서 yes you are 하면은 너 학생이야 이런 뜻이죠. 근데 너 학생 아니야 라고 대답해주고 싶으면 no 적고 우리 주어 you였죠. you 적고 우리 원래는 are 뒤에 not을 붙이면 이게 부정문이 되죠. 근데 우리 이 대답할 때는 축약형을 써줍니다. 그래서 are not이 아니라 aren't 이렇게 적어주면 돼요. 그래서 no you aren't 라고 대답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우리 친구들 이 문장 이 질문에도 대답을 한번 해봅시다. Are you a student? 라고 있어요. 이 질문에 대답을 해보면 어떻게 될까요? 너는 학생이니? 라고 물었을 때 친구들 어떻게 대답할 거예요? 나 학생이야. 나는 학생이야 라고 대답할 거니까 yes 적고 주어 I 와야 되겠죠. 그리고 I랑 어울리는 비동사 am. yes, I am. 아니, 나 학생 아니야 라고 대답해주고 싶으면 no 적고 원래 I am not 이렇게 적잖아요. 우리 I am not의 줄임말은 뭐였죠? 우리 I'm not이었죠? 그래서 no, I'm not 이렇게 대답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is he a student 혹은 is she a student에 대답을 해볼게요. 자, 그는 학생이니? 라고 했을 때, 그는 학생이야 라고 해주고 싶으면 yes, 주어는 뭐 he 또는 she 적고
he와 she와 어울리는 비동사 is 적어주고요. 아니야 라고 해주고 싶을 때는 no 적고 he 또는 she isn't 적어주시면 되겠네요. 선생님이 여기 isn't라고 적었죠. 왜 isn't라고 적었어요? is not의 줄임말. 이해 가시죠? 우리 배웠죠? 앞 시간에. 자, 그 다음에 are we students? 대답해볼게요. 우리는 학생이니? 질문이 조금 이상하긴 하지만 말은 돼요, 일단. 말이 조금 이상한데 말이 되긴 돼. 우리는 학생이니? 라고 했을 때 너희들 학생이야. 우리 내가 학생이냐고 물었을 때 너 학생이다 라고 했지. 그래서 우리가 학생이냐 물었을 때도 너희들 학생이야 라고 대답을 해줘야 되는 거야. 그러면 이랑 똑같아요. Yes, you are. 아니면 뭐? No, you aren't. 적으면 되겠죠. 그 다음에 Are you students? 너희들은 학생이니? 학생들이니? 라고 물었을 때 우리는 학생이야. 너희들은 이라고 물었으니까 우리는 이라고 대답해줘야 되겠지? 그래서 yes, we랑 어울리는 비동사 are. No, we aren't.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죠. 자, 마지막. 그 다음에 그들은 학생들이니? 라고 물었을 때 그들은 학생이냐 하려면 주어 they. 그리고 they랑 어울리는 비동사 are. 아니면 no, they aren't 이렇게 적어주면 되죠. 그래서 우리 의문문 만드는 방법 이렇게 살펴봤고 대답하는 것까지 살펴봤습니다. 이 내용이 어디 있냐면 오늘 이 워크북 16페이지 피시면 레슨 5에 적혀 있고 여기에 look and run에서 비동사의 의문문 나와 있어요. 비동사의 의문문인 am이나 are이나 is를 시작하고 끝에 물음표가 온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 요 문장 살펴봤죠. You are a student는 you와 are의 자리를 바꿔서 are you a student? 너는 학생이니? 라고 된다는 거. 그리고 no로 대답할 때는 우리 isn't나 aren't 같은 축약형을 쓰지만 우리 yes로 대답할 때는 축약형을 쓰지 않는다라는 거 요거. 그래서 우리가 선생님이랑 같이 이렇게 대답하는 것도 한번 정리를 해봤었죠. 자, 그러면 우리 책으로 돌아가서 책 문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책은 20쪽 피시면 되시고 Look and say 보시면 1번에 Are you a doctor? 무슨 말이에요? 너는 의사 선생님이니? 자, 맞기 때문에 너라고 물었는데 이제 내가 의사 선생님이라고 했으니까 I로 대답하는 거 보이죠? 그래서 Yes, I am. 2번 Are you dancers? 뭐예요? 너희들은? 댄서들이니? 맞으면 뭐? Yes, we are. 우리는 댄서들이야 이 말이죠. 그 다음에 3번 Is it a desk? 이것은 책상이니? 라고 묻고 있죠. 맞으면 Yes, it is. 라고 해서 그것은 책상이야 이렇게 대답해 준다는 거. 그 다음에 4번 Is he a nurse? 그는 간호사니? 라고 했을 때 간호사가 아니야. 그러면 no 하고 he isn't. 우리 축약형을 적는 거 배웠죠. 그리고 he's a vet. 이렇게 적어줬죠. 그 다음에 5번에 are they apples? 그것들은 사과들이니? 라고 물었을 때 사과가 아니야. 그러면 no 적고 they aren't. 그것들은 아니야. 우리 부정은 축약형으로 써준다고 했죠. 그리고 they are oranges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next page 보시면 look, number, and circle 적혀 있는데 1번에 보시면 우리
단어들이 막 섞여 있죠. 문장 순서대로 번호를 매겨주는 거예요. 그래서 순서 번호 순서대로 읽어보면 is it a lion 물음표. 그래서 사진 보니까 lion 사자 맞죠? 그래서 yes it is 적어줬네요. 그러면 2번만 선생님이랑 같이 풀어볼게요. 자, 단어 4개가 있는데 물음표 포함해서 4칸이 있는데 그러면 순서대로 적어봅시다. 우리 물음표 있는 거 보니까 질문하는 표현이다, 그렇죠? 질문을 하려면 우리 비동사가 제일 처음으로 나와야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R이 1번. 그 다음에 우리 비동사 다음에 뭘 차르다? 주어 올 차르다. 주어. They. 그래서 Are they 적고 그 다음에 Foxes 이게 3번. 물음표가 제일 마지막이어야 되죠? 그래서 4번. 문장을 만들면 어떻게 돼요? Are they foxes? 라는 문장이죠. 근데 fox는 우리 여우잖아, 여우. 얘네는 뭐다? 팬더네. 그러면 yes 해야 돼, no 해야 돼? 아니니까 no 하고 they aren't. 요게 답이 되죠. 이런 식으로 밑에 3, 4, 5, 6, 7번까지 친구들이 한번 풀어봐 주세요. 그 다음에 우리 22쪽으로 넘어가면 이번에 read and write is am or are 이라고 해서 빈칸에 is나 am이나 are 중에 적으세요 라고 했어요. 우리 비동사는 뭐에 의해서 결정된다고요? 주어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고요. 자, 1번에 주어, you죠. you가 주어면 무슨 비동사 적어야 된다고? are 적어야 된다고. 그 다음에 우리 2번 보세요. 우리 주어 뭐죠? is죠. is 주어면 비동사 is, am, are 중에 뭐 적어야 돼요? is 적으면 되죠. 그래서 is it an umbrella? 라는 의문문이 만들어지네요. 그 다음에 우리 8번 보시면 주어가 뭐죠? I죠. I가 주어일 때는 is, am, are 중에 뭐 적어야 돼요? am 적어야 되죠. 그래서 am I a cook? 이라는 문장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 친구들이 나머지 3, 4, 5, 6, 7번도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3번 문제 내려가시면 look and write 보고 쓰세요 라는 문장이에요. 자, 우리 끝에 물음표가 있고요. 뭔가 질문하는 표현이겠죠. 주어가 뭐다? they네. 비동사 뭐 적어야 된다? are. 질문을 한번 읽어보면 그들은 호랑이입니까? 라는 표현이에요. 또 그림에 보면 얘네들은 누구죠? 고양이죠. 고양이니까 아니? 라고 대답했고 그러면 그 뒤에 뭐라고 적어주면 돼? 아니, 그들은 고양이가 아니야 라고 해줘야 되니까 no, they, 우리 are의 부정 표현 aren't. No, they aren't. They are cats. 그들은 고양이들이야. 이렇게 풀수 있겠죠. 그래서 나머지 문제 2번부터 5번까지 친구들이 한번 풀어봅시다. 그 다음에 우리 23페이지 넘어가면 또 look and write들이 있어요. 그림이 있고, 우리 알맞은 것을 적으면 되는데, 이건 쉽네. 자, 오렌지 하나 있지. 오렌지 하나 있을 때 우리 오렌지 앞에 뭐 적어야 되지? 어나 언 중에 적어야 되지. 근데 우리 오렌지 철자 O로 시작했어. 그러면 둘 중에 뭐 적어야 될지 선생님이 지금 힌트 줬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몇 번을 볼까요? 8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8번 보시면 빈칸 땅땅 두개 있고 끝에 a violin 하고 물음표가 있네요. 자, 그러면 뭔가 질문하는 표현. 자, 우리 비동사 뭐 적으면 돼요? 비동사. 힌트는 여기 있어요. 우리 violin, 우리 이거를 violin이라고 하잖아요. violin을 대명사로 적어주면 바로 is로 적어줄 수 있죠. 그래서 is이랑 어울리는 비동사는 우리 is였다, 그쵸? 그래서 is it
A violin 하면은 그것은 바이올린입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그래서 맞기 때문에 네, 그것은 바이올린입니다. 라는 뜻으로 Yes, it is를 적어줬죠. 자, 그러면 우리 7번도 똑같이 풀수 있겠죠. 나머지 문제는 우리 친구들이 풀어보고 워크북에 있는 문제들도 오늘 수업 내용을 바탕으로 잘 풀어보도록 합시다. 우리 요거 워크북 제일 앞장에 있는 내용이긴 하지만 친구들 한번 선생님이랑 이렇게 수업 내용 한거 따라 적으면서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해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